애널리스트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펩트론이 지속형 제재 펩타이드 개발 업체라고 하는데 네. 말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약효 플랫폼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좀 균일하게 입자를 만들고 작은 사이즈 미리급으로 이제 만들 수 있어서 제조 공정이 굉장히 심플하고 스케일업에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심플하긴 심플해 보이는데 전혀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쉽게 네,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몸 안에 주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GLP-1 제제 같이 당뇨 치료제들을 좀 이제 미립구 방식으로 넣어서 몸 안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롱액팅 제제니까 좀 매일 맞아야 되는 주사를 뭐월 1회라든지 주 1회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갖고 아 있습니다. 우리는 뭐그 주사제 그러면 그냥 저기 그저 그게 뭐 바이알로 나오더라도 물 타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저저 저, 저, 식염수? 네, 맞습니다. 예. 이것도 아 마찬가지로, 네. 그럴 때 그것을 좀더 미세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아 네네. 그런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계속 2, 3년간은 이 지속형 펩타이드 제제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오송 바이오파크의 공장이 작년 4월 달에 준공이 됐고, 올해 2월 달에 KGMP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가 좀못 갔던 이유는 이 공장에 그 KGMP 승인이 안 됐어서 임상 시약을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KGMP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 시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캐파는 연 100만 바이알 정도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파트너사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임상 시약을 만들어 줄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좀 모멘텀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신약도 두 가지가 좀 이제 앞으로는 향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신약하는 파이프라인들을 보시면 지금 파킨슨병으로 하고 있는 국내 이상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이거 관련된 그 파킨슨병 치료제가 지금 레보도팔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 약을 먹고 나면 추후에 그 약에 대한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치료해 줄수 있는 치료제도 지금 개발을 전인상 중에 있고.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중간 좀 떨고 네. 뭐 이렇게 좀 떨리고 하는 그런 저기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물 마시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손이 좀 떨리는 그런 운동 기능 장애인데요. 그거에 대한 지금 완화제는 있으나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TBI라고 해서 외상성 뇌 손상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뇌진탕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뇌가 다치는 그 환자들이 뇌신경 세포가 사멸되면서 운동신경 기능에 장애가 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좀좀 이야기가 그렇지만 복싱 선수들이 이제 많이 올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뇌질환 치료제 외에 항암제도 하고 있어서 지금 TNBC라고 하는 게그 트리플 네거티브 뭐 브레스트 캔서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뭐 허투도 안 듣고 뭐 에스트로겐 치료제도 안 듣고 모든 약을 다 써봤는데도 안 듣는 환자들을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대상으로도 전임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뭐 위암이나 아니면 뭐 저기 그 다른 암이나 이제 할때그 부위에 따라서 듣는 저기 그 제재들이 다 다른 모양이죠? 네, 다 다릅니다. 아, 예를 그렇군요. 들면 제가 유방암 환자인데 허투로 인한 유방암이다라고 하면 허투 치료제 허세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이제 행운이고요. 왜냐면 치료제가 있으니까. 근데 요것도 안 듣고 저것도 안 들으면 진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이런 이제 약의 개발 소식이 희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그 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전을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게이 뮤신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의약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세포랑 암세포랑 좀 다르게 암세포에서는 이 뮤신원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이 좀 과발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는 12개의 암종에서 뮤신원이 좀 과발현이 되면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라 요거를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끝에 있는 그 나뭇가지로 치면 이제 가지 끝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 암이 자라면서 이걸 날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를 타겟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제 암을 타겟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포인트는 그 밑에 뿌리 부분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회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그러면 뭐 표적항암제 이런 그거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표적항암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타겟 가능한 암 종류들이 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뭐 유방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암들이 있고 그 뮤신원이 많이 과발현이 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셔도 뭐 다발성 골수성이라든지 뭐 유방암 이런 쪽으로는 뮤신원 쪽이 많이 과발현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 50%라면 뮤신원이 발현되는 것이 작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겟력이 작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현이 많이 될수록 효능이 더 많을 수 있고요. 네. 좀 그 인상 깊었던 거는 올해 나왔던 동물 실험 결과인데요. 네. 이 그 삼중음성 유방암 그 쥐 모델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와 있는 게 이제 튜머 Y축이 튜머 볼륨 사이즈라고 해서 이제 암이 줄어드는 크기를 이제 일컫는데요. 요게 올라가게 되면 암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암이 줄어드는 크기입니다. 근데 그 그림으로 보면 빨간색이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펩트론의 약을 사용을 했을 때 암이 뭐 14일, 15일 뒤에는 거의 다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발견을 했고 경쟁약으로 칠 수 있는 게 지금 로슈의 캐사일라 같은 경우인데요. 캐사일라는 그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 정박진 않았지만 암의 그 유방암 그 전이 대상으로는 적응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사일라를 처방을 받고 있고요. 물론 올해 2월 달에 이제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면역항암제가 화학치료제 병용으로 삼중음성 유방암을 적응증을 획득받긴 했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전체 생존율이 대조군 대비 뭐 1개월 좀 지나서 그러니까 뭐 1. 몇 개월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산 거의 데이터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삼중음성 유방암은 치료제가 없어서 조금만 효능이 나와도 지금 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사일라 대비해서도 봤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캐사일라는 지금 연매출은 조 단위 정도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저 암 환자가 그 생존이 1개월 더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환자나 아니면 저기 가족들은 굉장히 또 크게 그렇죠. 1, 2개월만 해도 네, 예.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항암제는 거기까지 하고 파킨슨 치료제. 네. 아, 이것도 지금 이제 사실 그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파킨슨도 지금 치료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데이터가 런던대에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지금 GLP-1 제제가 파킨슨에 효능이 있다라고 많은 논문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가 그 GLP-1 제제로 뇌질환을 할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글로벌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어서 지금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근데 요 그 차트는 저희가 향후 임상의 효능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트론의 기술을 적용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 GLP-1 제제를 가지고 65명의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임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운동신경을 체크하는 점수인데요. 점수가 높으면 안 좋고 낮으면 개선이 된 겁니다. 근데 파란색 부분이 GLP-1 제제로 임상을 해봤더니 실제 효능이 좀 있었더라. 그러니까 파란색이 실험군이고 네, 빨간색이 대조군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는 롱액팅 제제이기 때문에 뇌 안에 좀 더 약이 머물기 때문에 효능이 실제선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가정을 세우고 지금 국내 이상을 하고 있어서요. 내년 하반기에 임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네. 연결시키려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회사 네, 모멘텀이 계속 하나둘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펩트론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하면서 지금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네. 제가 지금 계속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전까지는 지속형 펩타이드 제제 의 모멘텀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뮤신원이라고 하는 항암제의 신약 모멘텀이 생겼고 그리고 파킨슨 치료제도 이상 중이기 때문에 신약 모멘텀이 두 개 정도가 이제 앞으로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개발되고 해서 이제 돈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적자가 나는 네. 실적이 나지 않는지 그런 종목 중 하나네요. 네, 바이오텍들이라서 대부분 다 네. 네, 그런 거. 예. 아주 중요한 적이 그 저 그 크게 보면 이제 신약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제재를 만드는 저 기술이 하나고. 네. 예,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